개막식을 시작으로 열띤 경기가 계속되고 있는 평창 동계 패럴림픽에 누구보다도 분주한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바로 강릉 평창 인근의 교회와 성도분들 아닐까 싶습니다. 패럴림픽도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강릉중앙감리교회 이철 목사님 전화 연결해서 그곳 상황 알아봅니다. 목사님, 지난 동계올림픽에 이어 패럴림픽까지 섬기고 계신다고요? 네네. 그렇습니다. 이번 패럴올림픽은 지난 동계올림픽과는 좀 상황이 다르지만 역시 저희 교회 건물하고 그리고 주차장 모두를 다 개방해서 저희들이 섬기고 있고 또 찾아오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여러모로 또 준비하고 모시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패럴림픽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는 건 무엇보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는 것인데 이런 일도 진행하셨다고요? 장애인들과 비장애인의 간격을 좀 더 좁히기 위해서 패럴림픽의 의미를 좀 더 살리고 싶었고요. 또 다문화 가정도 같이 모여서 함께 축제 또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또 성만찬도 행하는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릉 기독교연합회가 총 같이 연합회 모임으로 해서요. 아주 성대하게 잘 마쳤습니다. 패럴림픽이 열리고 있는 인근 교회들은 어떻게 협력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목사님. 예, 강릉 지역의 협력은 이번만이 아니고 벌써 2000년도부터 시작해서요. 이 강릉은 좀 특별한 도시입니다. 그 기독교 인구가 너무 작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벌써 연합이 깊이 돼 있었고 올림픽이 유치된 이후에는 올림픽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후원하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또 그 올림픽이 또 선교 올림픽이 되도록 하는데 이미 발맞춰 온 지가 벌써 18년, 19년 정도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 장애인 올림픽에도 연합을 해서 같이 응원하고 기도하고 또 지역을 이렇게 정해놓고 전도하고 했던 아마 대한민국에서 가장 결집이 잘 되고 마음이 합해져 있는 지역이 이 강릉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나 된 마음으로 선수들 응원에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고 저희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목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